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창서울라우병원에서 소아족부 수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국진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휜다리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아를 정면에서 봤을 때 무릎이 벌어지는 상태를 오자다리, 내반슬이라고 하고요. 무릎이 X자다리 같이 모이는 경우를 외반슬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해보면 아이의 다리가 오자다리인지 아니면 X자다리인지를 정확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둥근 자궁 속에서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다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오자다리를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점차 보행을 시작하는 11개월에서 1년 정도 됐을 때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다리가 너무 오자다리가 보인다고 하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인데요. 걷고 활동을 하면서 만 2세 정도 되면은 다리가 똑발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만 4세 정도 됐을 때는 오히려 다리가 안쪽으로 모이는 X자다리가 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 4세 이후에 천천히 다음 그래프와 같이 다리가 또 똑발라지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 평균적인 변화로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 다음과 같이 만 2세와 같은 아이의 경우에서도 이렇게 오자다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6개월 뒤에 찍은 사진에서는 아래 다리뼈가 펴지면서 오다리가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자다리에서 병적인 원인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부루병이라고 해서 비타민 D 부족 시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소아가 태어났을 때 6개월 이상 모유수유만 한다든지 이유식을 먹이지 않는 경우 비타민 D가 부족하면서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이런 식으로 변화를 볼 수 있는데요. 구루병이 생기게 된다면 성장판 말단 쪽으로 불타오르는 것처럼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비타민 D의 보충과 칼슘을 보충해주면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아기 경골 내반증이라고 블런트병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소아가 아주 비만인 상태에서 압력에 의해서 성장판에 손상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장판에 손상을 받으면 주로 안쪽으로 성장판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안쪽은 성장이 저하되고 바깥쪽은 성장이 계속되면서 오자다리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나 보조기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조기는 무작정 보조기를 아이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보조기 사용은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오자다리 같은 경우에는 체중 부하로 인한 관절염의 심화가 아주 크진 않다고 알려져 있고 X자다리, 외반슬 같은 경우는 관절염의 발생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내반슬보다 더 치료를 하는 게 효과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서 보듯이 X자다리가 있는 경우에는 무릎뼈가 밖으로 빠지려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럼 걸을 때 무릎뼈가 밖으로 빠지려는 힘을 계속 받다 보니 무릎뼈와 허벅지뼈 사이에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잠깐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무릎뼈가 바깥으로 탈구되는 슬관절 탈구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자다리, 내반슬 같은 경우에는 아랫다리뼈, 정강이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X자다리는 허벅지뼈, 대퇴골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뼈의 변형이 얼마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어느 뼈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뼈에 맞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이름은 일시적 반성장판 유합술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잠깐 한시적으로 성장판을 닫아주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성장판 전체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한쪽 방향만 잡아줌으로써 성장하면서 뼈의 변형을 교정하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판을 직접적으로 손상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술이 끝나고 고정물을 제거한 이후에는 다시 성장을 하게 되면서 키가 크지 않는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엑시아 다리에서 수술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허벅지 뼈에서 변형이 생겼기 때문에 허벅지의 안쪽을 다음과 같이 수술을 해주게 됨으로써 이쪽 부분은 꽉 닫혀있고 반대편은 자라나면서 엑시아다리가 일자다리로 펴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교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이 스크류를 제거한 모습이고 한쪽은 교정이 필요해서 스크류를 계속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수술의 시작은 블런트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스테이플을 사용하는 치료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스테이플이 얇고 약한 기구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스테이플이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스테이플 자체가 성장판을 뚫는다든지 그런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성장판 자체를 스크류로 뚫으면서 꽉 조여주는 그런 수술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판을 직접 통과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성장판의 손상을 염려하시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수술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팔자형 플레이트를 이용한 스크류는 성장판을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수술은 아니고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정이 완료되었을 때 이 플레이트 전체를 다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위쪽 부분의 스크류만 제거함으로써 다시 성장판을 열어주고 만약에 다시 변형이 생겼을 때는 간단하게 이 스크류만 삽입해줌으로써 다시 성장판을 유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술하면 바로 교정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성장판을 잡아주고 성장판이 크는 동안 점차 교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1도 정도 교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X자 다리를 갖고 있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분이셨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요. 걸을 때마다 무릎 앞쪽 통증이 있고 무릎이 부딪히면서 활동과 운동을 잘 못한다고 하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엑스레이를 확인한 결과 X자 다리가 심한 경우를 볼 수 있었고요. 수술 이후에 원래는 3개월마다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하지만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6개월에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이제 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다음 내원 때가 6개월 이후라서 언제 스크류를 뽑아야 될지가 참 애매한 경우였습니다. 혹시나 너무나 과하게 교정하게 되면 X자 다리가 O자 다리로 변형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스크류를 제거하고 다시 이제 해외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귀국을 했는데요. 제거 후에 다시 X자 다리가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반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뺐던 스크류만 간단하게 삽입함으로써 다시 이제 성장판을 유합하는 그런 장점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X자 다리를 교정했는데 제거화 이후에 다시 X자 다리가 반발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허용 범위 내에서 O자 다리 정도로 이제 교정을 해주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반발 현상과 다시 성장이 시작되면서 다리가 이제 똑바로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수술이 없었을 때는 뼈를 잘라서 붙이는 큰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통증도 심하고 합병증도 많이 생길 수가 있었는데 성장판이 닫혀있는 성인에서는 교정을 위해서는 절골술, 뼈를 잘라서 붙이는 수술을 해야지만 아직까지 성장판이 남아있는 소아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성장판을 유합하는 수술로 변형을 교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술도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판이 다 닫혀버린 아이에서는 이런 수술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성장판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 만 5세나 6세 이 정도 경우에서는 수술해줘도 아까 설명드렸던 반발 현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자는 10에서 12세, 남자는 12에서 14세에 이 수술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 나이와 뼈 나이라고 모든 것이 다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2차 성징, 사춘기가 빨리 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만 나이보다 뼈 나이가 훨씬 더 빨리 진행하기 때문에 만 10세, 12세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장이 거의 끝나버린 상태에서는 충분한 교정을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원하시고 혹시라도 수술을 필요하게 된다면 손 사진을 찍어서 뼈 나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성장판 상태 확인을 위해서 뼈 나이를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장판 자체는 뼈와 같은 조직이 아니고 연골과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성장판을 찍었을 때는 엑스레이에서 비어있는 공간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닫혔다는 것은 이 연골의 성분이 거의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얼음뼈와 같이 이런 검은 띠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성장판이 다 닫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뼈 나이는 좀 더 특수하게 손 사진을 찍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밑에 쪽으로 성장판을 하나씩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뼈 나이는 성장판과 뼈의 형태를 보고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AI 검사를 통해서 뼈 나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으로 7세 11개월인데 뼈 나이는 7세 8개월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뼈 나이랑 만 나이랑 비슷하게 가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 정형외과 수술에서는 이제 뼈를 뚫는 수술과 뼈를 뚫지 않는 수술로 나누고 있는데 뼈에 이제 직접적으로 구멍을 뚫다든지 고정을 하는 수술은 통증이 꽤 심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날 퇴원해서 활동할 수 있다 뭐 이론적으로는 볼 수는 있지만 수술 이외에 아이들이 통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3에서 4일 정도는 통증이 있어서 심한 활동은 못하고 2주 정도 실밥을 뽑을 때 정도에는
통증이 많이 호전되어서 일상생활이나 운동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술 전에 이제 통증이 너무 없다고 이제 아이에게 설명을 했다가 수술 끝나고 난 다음에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이제 불신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아플 순 있지만 금방 괜찮아진다고 설명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아 흰다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장판이 남아있는 소아에서는 아주 간단한 수술적 치료로도 변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미뤄두지 마시고 변형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찾아오셔서 간단한 엑스레이와 신체 검진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